재정금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코로나19로 국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위로와 보상 차원일 뿐 아니라 지역 화폐로 지급하면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도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에 비해 가계 부채가 너무 많다면서 부자 나라의 가난한 국민이 온당한 일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부가세수는 우리 국민들의 고통 위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쓰이는 게 좋겠다. 민주당도 10조 원 넘는 초과 세수가 예상돼 1인당 25만 원 지급은 가능하다고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둔 매표 행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거야말로 포퓰리즘적인 진짜 매표 행위의 대표적인 예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신 윤석열 후보는 자영업자 손실 보상에 50조 원을 쓰겠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 그 보상은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지. 기금 지원은 안 된다며 새 정부 출범 100일 안에 50조 원을 투입해 정부의 영업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원칙적으로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손실 보상을 두텁게 하는 건 찬성하지만 재난지원금 12조 원도 어렵다더니 50조 원은 어떻게 가능하냐고 비꼬았습니다. 이재명 후보 전 국민 재난지원금 20-30만 원입니다. 12조 13조인데 예. 그것도 반대하면서 50조를 주겠다고 그러는. 국회에 출석한 홍남기 부총리는 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나 윤 후보의 소상공인 피해보상 50조 지원 계획에 모두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동국당이 어떻다고요? 이비케가 어떻다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